자, 안녕하십니까. 마라톤 프로스텝 이승규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그 영도에 위치한 영진호에 와서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보통 여기 이제 갑오징어 낚시를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이제 바닥을 공략하면 또 쭈꾸미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. 바라스에서 신제품이 나왔어요. 자, 히든 시리즈의 첫 번째 라이트 지깅 낚싯대입니다. 뭐 기존에 저희가 라이트 지깅 때는 뭐 유명한 것들이 많은데 뭐 레전드 시리즈라든가 하데스 시리즈, 뭐 커맨더 시리즈 이렇게 등급별로 많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티젠 시리즈입니다. 티젠 라이트 지깅대인데 이 티젠 라이트 지깅대의 특징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티젠 시리즈의 모티브가 가벼우면서도 강하고 예리하면서도 섬세한 것이 이제 이 티젠 시리즈의 모티브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적용한 거는 이 티탄톱을 적용했는데 레인보우 칼라의 티탄톱을 적용했습니다. 그래서 이 레인보우 이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티탄톱이고 그 이후부터는 카본 블랭크로 되어 있는데 이 티탄톱에 적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예리한 그리고 섬세한 낚시를 하기 위해서 적용을 했고 이 티젠 라이트 지깅 시리즈는 광어 다운샷과 외수질 낚시에서 가장 특화된 모델이지만 이렇게 뭐 생활 낚시인 뭐 갑오징어 쭈꾸미 낚시 뭐 갑오징어 낚시는 생활 낚시 아니라고 하지만은 아무튼 그런 이제 많은 분들이 즐겨 하시는 그런 낚시에 적용해도 충분히 가능한 모델입니다. 자, 이 티젠 라이트 지깅 시리즈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강하다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CHT 공법이 들어가 있습니다. CHT 공법이 뭐냐? C는 카본, H는 해티컬, 그 다음에 T는 테이프라는 뜻인데요. 이 CHT가 뭐냐면 카본 블랭크에 이 45도 각도의 테이핑을 한번 더한 모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면서도 이 전체적인 힘세 밸런스는 설계를 통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티젠 라이트 지깅 시리즈는 어떤 디테일한 설계가 들어가 있다. 그리고 이 카본 릴시트, 카본 릴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변착하기도 좋고, 그 다음에 굉장히 가볍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가벼움을 이뤄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게 지금 가이드 자체가 후지 K가이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줄꼬임 방지에 굉장히 탁월합니다. 그리고 낚싯대는 전 스펙 다 이제 세미 하드 케이스가 제공이 되고요. 보증 처리가 충분히 가능한 바낙스의 자랑이죠. AS가 충분히 친절과 봉사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뭐 한두 달 정도를 계속 사용을 해봤어요. 계속 사용을 해봤고 뭐 주로 광어 다운샷 낚시 아니면은 쭈꾸미 낚시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해봤었거든요. 근데 오늘 이제 갑오징어 낚시를 하면서 느낀 점이 굉장히 감도가 너무 예리하기 때문에 정말 이 무게감이 확실히 무게감이 느껴집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뭐 헛챔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해주고 확실한 무게감에서 이제 갑오징어 올라탔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특히 뭐 이카펀치를 날린다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예리하기 때문에 느껴지고 있습니다. 뭐 사람의 손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, 저보다 더 예리하신 분들은 아마 더 느낌이 더 좋으실 겁니다. 그래서 뭐 이상으로 티젠 라이트 지깅 때는 이제 바나스에서 티젠 시리즈라고 해서 라이트 지깅 뿐만 아니라 이제 갑오징어 전용 때 코이카 시리즈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보트 시리즈, 팀런 이제 선상 보트 시리즈고요. 그 다음에 옥토, 티젠 옥토 이제 문어 낚시 때 이제 10월달인데 이제 대부분 시장이 이제 풀릴 겁니다.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이 티젠 시리즈는 바낙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티탄톱에 대한 연구를 한 이후에 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상으로 바낙스의 블랙런커 이승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